부야. 잘 살아 밀턴 마을. 당분간은 안 올 것 같다. 빠이빠이. 자, 목표를 잡읍시다. 지금 웬만한 거는 다 파밍을 했고, 우리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무스 가죽 가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스를 잡으러 갈 겁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활도 만들었으니 무스를 잡으려면 고속도로 마을을 지나쳐서 가야 돼요. 밝기를 올려서 그런가? 꽤 잘 보이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보이죠? 근데 그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불을 켜는 게 낫겠지? 아우 눈부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석탄 하나 가져가야지. 나가자마자 바로 앞쪽에 사냥꾼의 오두막이 나올 텐데 거기서 좀 자고 가죠. 오늘 열심히 막 밧줄도 타고 그랬더니 아직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멀쩡도가 많이 달아있군요. 돌아왔습니다. 신비로운 호수. 정말 오래간만이군요. 빨리 가서 좀 자자. 저건 뭐냐? 숫사슴과 암사슴 이렇게 다 있네. 여기서 한 4시간 자면 딱 맞을 듯? 하시고 존마탱 부들개지 좀 먹어주고 어? 야 잠깐만, 나 여기 다 와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나 할머니 집에 아이템 다 놓고 왔는데? 맞냐 이게? 아씨. 아니 근데 뭐 아이템이라고 해봤자 다 먹을 거기는 해서 괜찮긴 한데 모르겠다. 가자 그냥. 부족한 거는 내 앞에 있는 길에서 파밍하면 되는 것을. 괜찮아 괜찮아. 자, 곰 잡으러 가자. 미션 들어왔었지? 느긋하게 곰 한 마리 잡아주고. 여기 곰 있지 않아? 왜 늑대밖에 없냐? 그래 뭐 늑대라도 와라. 들어와. 아 왜 또 와. 씨, 바로 부러져. 아니 화살 내고도 쓰레기인데? 어? 오잉? 아 근데 이것도 부러지기 일보 직전이네. 오잉?
부러진 화살? 오잉? 엉덩이? 쓰레기? 거지? 아니 원래 여기에 시체 말고 가방이 있지 않았어? 나 왜 기억이 약간 좀 혼선이 생겼지? 아니 분명히 가방이 있어야 되는데 왜 가방이 없지? 아 맞아, 이제 스폰되는 아이템 좀 랜덤이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활 주는 것도 나 처음 봐 여기서. 내가 만든 활이랑 다른 건가? 똑같네. 너 같은 활이야. 이거 부시고. 이거 뭐여? 왜 부러진 화살인데 내구도가 26이나 있어? 어우, 야, 지금. 아예 추운 줄 알았네. 아이씨, 멀쩡 도다는 속도 보고 나 체온 떨어지는 줄 알고 순간 식겁했잖아요. 저 내구도는 촉 내구도일라나? 화살 촉은 내구도가 없어. 100% 두 개. 아무리 많이 써도 내구도는 계속 100%예요. 생각해보니까 화살촉도 내구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없는 게 난 좋아. 제가 이상한 헛소리를 했네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제작진님. 여기에도 원래 이제 구급 상자 이런 거 나무 옆에 하나 있었는데, 없어. 야, 확실히 아이템의 위치가 DLC 기준으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그냥 처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겠네. 지형 지물은 그대로인데 아이템 스폰이 많이 달라. 고속도로로 가려면은 여기에서 기찻길 쭉 가야 되는데, 아휴, 곤란하네요. 언제 가노? 우와, 야, 잠깐만. 이거 철도길 밟는데, 철근 밟는 소리가 들리네? 여러분도 들리죠? 딸그락 딸그락 땡그렁 땡그렁. 아, 이게 아이젠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밟아서 소리가 좀 다르게 들리는 건가? 일단 멀 정도도 지금 나쁘지 않고. 그 갓댐에서 한번 자고 갑시다. 안 춥냐고요? 뭐 얘도 지금 몇 도야? 체감온도 6도. 그리고 나도 지금 방음부수 창문 열어놨는데 아직은 더워. 방음부수가 얼마나 더웠는지 지금 감이 좀 오시죠? 지금 실내 온도 보니까 25도네. 아, 후끈후끈합니다 아주. 참고로 바깥 온도는 8도네. 8도 비빔면 먹고 싶다. 뭐지? 야, 그래도 이제 겨울 다 지났네요. 그죠?
야, 기온 많이 올랐네. 영하 16도까지 떨어졌을 때는 와 진짜 이제 지구 종말이 오나보다 이 생각했었는데 어느새 또 이렇게 영상 8도까지 올라가고. 야, 이거 약간 그 오로라 뜰 필인데 하늘 보니까 그렇지 않냐? 자니? 팩트. 저녁에 해질녘을 보고 오로라의 유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 왜 또? 그래, 나도 만나서 반가워. 이리 와. 오! 그래, 너도 와, 빨리. 반가워, 반가워. 와, 눈에 제대로 박혔어. 미안하다. 아, 그러게 누가 그렇게 뛰어오래. 아, 나 핥아주려고 반가운 마음에 달려온 거였나? 하,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마음이 아픈데? 하지만 그럴 리 없다는 거. 저 친구들 눈에는 제가 약간 이렇게 치킨이 어우, 야, 무장강도! 치킨이 옷 입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냥 흉악범인데요? 야, 이런 옷차림 도망가야지. 어딜 다가오고 있어 이빨 세우면서. 그러니까 죽는 거 아니오. 이제 슬슬 피곤해진다. 오늘 주말인데 나 방종하면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플레임 유튜브 봐야죠. 명답. 약속이 있다고? 이럴 수가. 우리 장작들 중에 주말에 약속이 있는 사람이 있어. 배신자다. 야, 처단해. 진정한 장작이 되려면 인간관계가 편협해야 된다고. 나만 봐! 나만을 사랑해줘. 아니, 님은 히쁨님 있으시잖아요. 아니, 걔는 가족이고 내 친구는 너희들 뿐이야. 야, 저기 눈앞에 저 다른 친구 온다. 헬로. 아우, 얜 왼쪽 눈이네. 아우, 눈만 노려요 아주. 호크 아이야. 어, 나 멀 정도 다 떨어진다. 피곤해진다. 아, 달릴 수가 없다.
땜에 갈 때까지 한번 유지해 보려고 했는데 숨이 너무 차. 이 개느림. 다 왔다. 갓댐도 오랜만이네. 이거 다 읽었던 거지. 자, 얼른, 얼른 자자. 먹을 게 많이 없네. 이런 때를 대비해서 최고의 부들개지. 아니 그 많던 식료품 할머니 집에 진짜 다 두고 왔어.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요리 만렙인데 늑대 잡아서 구워. 이제 꼬집 살인마의 시대는 끝났어. 너무 행복하다. 일단 자고. 죽고. 뭐야 이 반딧불 같은 것들은. 물 마시고. 좀 갈다 보면 낮이 되겠죠? 자, 낮이 됐어요. 정말 놀랍게도. 자, 보십시오. 얼마나 밝습니까? 아우, 진짜 하나도 안 보이네! 자, 밝아요. 아침이에요. 이제 화살도 만들 수 있어요. 이 눈 감고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밝습니까? 너무 밝아가지고 야, 지금 눈이 감마도 앞이 보이네. 와 미쳤다. 배고파. 에너지바. 가장 효율이 좋은 음식이죠. 무게 대비. 급한대로 하나 먹고 가자. 아우 야 아우 추워 씨 개색. 아이 뭐야! 날씨 왜 이래! 내려가서 물이라도 그럼 조금 더 끓여오자. 아 근데 먹을 게 없는데? 야, 순만 너무 챙기는 거 아니냐? 아, 숯 몇 개 있어? 숯 17개? 아유, 야, 좀 버리자, 이제. 이 정도는 버리고. 우리 덜렁다크 보러 오신 장작분들 중에 지금 처음 2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나봐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1부 때 플레이했던 영상은 날라갔고요. 안타깝게도 이게 DLC가 새롭게 패치가 되면서 세이브 데이터가 날라갔어요. 뭐 물론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세이브 데이터를 이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새롭게 시작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찍은 2부가 날라갔어요. 그게 외전이 됐고 그래서 새로운 세이브 데이터 아니 그냥 새로운 데이터로 새롭게 시작을 해서 정식 2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외전은 풀네임 TV 채널에서 보실 수 있어요. 이러고 남은 시간에는 좀 갈자.
나중에 풀 버전도 주시나요? 네, 그럼요. 스토커 난이도 체감 얼마나 되냐고? 내가 그 뭐야 침입자 난이도 한번 했었잖아. 침입자 난이도를 한번 하고 스토커를 하면요 진짜 그냥 여기 사람 사는데에요. 아포칼립스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아이템을 진짜 미친듯이 퍼줍니다. 완전 행복함.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풍족합니까. 모자란 게 없어요 지금. 이보다 얼마나 더 풍족해. 가질 거 다 갖고 있는데. 37분 후에 끓음. 이제 뭐 더 할 게 없는데. 이거 책은 한 시간 단위로 읽어야 의미가 있고. 할 게 없다 진짜로 없다. 오케이 이거 버려. 그리고 끝. 시간 보내기로 해서 빠르게 얻고 죽고 물 마시고 끓이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으니까 날씨가 충분히 좋아졌을 겁니다. 아니면 바로 때려쳐야지. 이 거지같은 게임. 날씨까지 구리면은 똥겜 플러스 날씨 똥겜이 되는거야. 넌 똥이라는 타이틀을 두 개나 얻게 되는거라고. 알겠어? 자 두고 보겠어 똥겜. 괜찮아졌네. 아씨 날씨 똥겜이란 타이틀은 벗었구만. 하... 물 좀 마시자. 자 떠나자 고속도로로. 근데 길 이쪽 맞냐? 나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오랜만이어가지고. 여기가 어디야? 산골짜기. 산골짜기를 지나면 고속도로가 나올 겁니다 아마도. 얘들아 나 다시 한번 도전해봐도 돼? 내가 뭐 얘기하는지 알겠어? 밧줄 타고 다시 내려가 볼까 우리? 어? 여기 동굴이 어디 있었지? 어 여기 있다. 여기 밧줄 있으면 내려가보자. 아 밧줄이 기가 막히게 있네. 아 솔직히 없길 바랬는데. 이씨. 아 나 여기 올 때마다 똥 마려워 긴장해가지고. 어? 어 아이 들켰다 도망가네. 일단 밧줄을 타고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좀 나중에 생각하고. 아니 안 내려갈래. 나 지금 조명탄도 있잖아. 아 그리고 애초에 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조명탄이 없지. 저번 생에 저기 그 내려갔을 때 뭐 있었지? 아이템이? 어서 와유.
여기. 아이, 멀쩡도가 지금 아슬아슬한데. 이거 한번 내려가면 나 이제 다시 못 올라올 것 같은데. 그래도 저번 생이 내가 아니다. 나 훨씬 따뜻한 무장 강도라고. 그래도 내려가는 건 좀 무섭다. 아우, 야, 높이 봐. 제정신이 아니야, 이거. 아예 안 갈래. 안 가, 안 가, 안 가. 지금은 아니야. 엉덩이. 나무 성냥은 필요가 없고. 저기 저 떨어진 케이블카, 아니 떨어진 기차, 저기에 뭐가 있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 그래도 저기 있는 거는 절대 가벼운 아이템은 아닐 겁니다. 무조건 좋은 거일 거예요. 여기 상자 하나 있지 않냐? 왜 안 가져? 여기 아닌가? 아니야, 저기 저번 생에 내려갔을 때 섬광탄 없었어. 나 섬광탄 먹으려고 내려갔었는데 섬광탄이 없었다니까? 아이템 이제 랜덤이어가지고 바뀌었어. 여기는 상자 있는 건 고정이네 또. 켄타게 꺼져! 고철, 고철은 필요하지. 기억이 안 나요. 편집자님 도와줘요. 자, 이제 알려줬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동굴이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룻밤을 자고 내려가보자. 난 미련이 많은 남자여서 나 저기 그냥은 못 지나갈 것 같고. 토끼 너 일로와. 아! 잠깐만, 화살! 튕겨 나간 거 봤어. 와, 다행이다. 와, 와, 정말 다행이다. 와, 화살 잃어버렸으면 난 진짜 오늘 잠 못 잤다. 신이시, 오! 여기 화살 부러진 게 하나가 더 있네? 포크핸빈. 도메이르스, 쓰기기 예바. 어, 깜짝아. 야, 너 뭐야? 너 이 녀석. 감히 사람이 파놓은 동굴을. 머슥. 어? 어그로 풀렸다. 지금.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아니, 아니 돌아버린. 어? 어, 잡았다. 감히 나한테 가까이 와? 금방진 것. 아이씨, 화살 부러졌네. 일단 여기서 자자. 좀 자고. 먹을 거. 포크 앤 빈을 먹으면은 수분이 좀 감소하지만 배가 엄청 빨리 부르죠. 우와. 이거 부셔주고. 왜 또 날씨가 안 좋아지는 소리가 들리지? 화살초 만들러 안 가도 되겠는데? 지금 화살이 되게 충분히 많아요, 지금. 화살 많아, 많아. 좋아, 좋아.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것 같다. 5시간 자면은 해가 지지는 않겠지? 어우, 신이시여.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깊은 동굴 속 깊은 곳으로 가서 아주 얌전히 잠이나 주무세요. 어딜 건방지게 어? 자연 속 앞에서 밧줄을 타려고 하십니까? 물 마시고. 그래도 지금 바로는 잠이 안 올 것 같으니까요. 책을 열심히 읽읍시다. 이런 때를 위해서 시간 보내기 딱 좋은 고급 탁탁탁! 한 6시간 읽어볼까요? 와, 6시간 다 읽었네. 어? 뭐지? 오로라인가? 왜 이렇게 밝아? 오로라가 딱히 보이진 않는데? 뭘까? 이게 오로라인가? 오로라 맞아? 오로라라고 하기엔 뭔가 애매한데? 하늘색이? 뭐야 이게? 만월이라고? 만월이라는 시스템이 생겼어? 에이, 신기하다. 오로라도 아니고. 지금 확실하게 밤인데. 아니면 오로라가 지금 뜨기 일보 직전인 건가? 좀 더 자볼까요? 여기가 어디요? 조금만 한 2시간 정도만 더 자보자. 어? 아, 이거 내가 버린 깡통이구나. 물 좀 마시고. 아니, 버그일 수는 없는 게, 내가 동굴 속에서 책 읽다가, 도중에 어두워져서 끊길 줄 알았는데, 한 시간만 자자, 한 시간. 계속 읽어지길래 뭐지 했거든요? 지금 밝은 판정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야, 브금 들어보니까 오로라 맞는 것 같아. 근데 여전히 하늘은 요상한 색이네요. 브금은 오로라 브금이 맞아. 그냥 쭉 자자. 오로라가 뭐가 신기해. 우리 1부 때 진짜 지겹도록 봤어. 와, 진짜 밝다. 하늘이 아주 푸르딩딩하고 이쁘군요. 야, 별 많은 거 봐라. 실제로 알래스카 이런 데에서 밤하늘 보면 이렇게 보인다던데. 여기서 조심조심히 내려가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위험해 보이지, 이거? 됐다. 아니, 곰이 있어야 뭘 잡든지 말든지 고민이라도 하지. 곰이 아직도 안 나왔잖아, 임마. 내려가자. 임시 아이젠도 있으니까 쉽게 쉽게 오르내릴 수 있을 거야.
임시 아이젠이 뭐예요? 이거요. 제가 만든 간이 아이젠입니다. 새로 나온 아이템이에요. 장골짜기 분지. 과연 이번엔 어떤 유용한 아이템이 저희를 반기고 있을까요? 하나 맞춰보세요. 딩동댕. 허브티 나쁘지 않아요. 천이랑 서밋 소다수. 야, 진짜 개쓰레기들만 있네. 뭐지? 야, 나 이거 먹으려고 여길 내려왔다고? 아이, 진짜로? 아이, 뭐야 이게? 야, 이 컨테이너 못 열어? 야, 이게 뭐야? 오바야!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원래 여기가 이제 히든 아이템이 있는 장소였거든요? 패치가 많이 안 됐을 때? 근데 여기가 이 길이 다른 마을로 가기 위한 필수 루트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고급 아이템들이 그냥 아예 삭제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비싼 아이템 파밍하는 장소였던 곳이 그냥 진행 루트 중 하나가 된 거죠. 어, 여기 침대 있네요.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되겠다. 아, 근데 나 배고픈데? 먹을 게 없어. 늑대 한 마리라도 나오면 좋겠다. 자자. 잘 만큼 자고 일어나면 해가 중천에 떠 있겠지. 날씨도 괜찮아졌네. 어, 엉덩이. 아, 이거 구워 먹고 잘걸. 이쪽 길로 가면은 그 내 기억으로는 총알 만드는 마을 나와요. 총알 만들 수 있는 마을. 근데 우리는 뭐 총알은 넘쳐 흐르죠. 어, 부들개지. 앙냥냥냥냥. 부들개지. 아, 랄랄랄랄랄라. 소중한 내 부들개지. 아마 어, 야,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지금 장총이 없네. 총알은 몇 개 있냐? 23발 있는데. 야, 씨, 장총을 아직까지 안 먹었군요. 장총을 먹으러 어딜 가야 되나? 나 맨날 까먹어, 장총. 자, 여기서 어, 뭐 할 만한 거 없나? 이거 고치자. 45분? 그냥 하지 마. 물 마셔. 올라갈 수 있어? 오케이, 스태미나 풀. 어, 나 올라가는 속도가 확실히 빠르네. 임시 아이젠이라도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겠는데? 이 줄도 끊어지나요? 아니요, 줄은 절대 안 끊어지고 떨어질 순 있어요.
지금 몽 상태로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와, 야, 멀쩡도 풀로 있었는데 절반이 날아갔네. 와. 실제로 밧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밧줄 타려면은 온몸의 근육을 다 써야 돼요. 진짜 진짜 힘듭니다. 자, 그래도 뭐 아직 여유는 있으니까 쭉 갑시다. 동굴 들르지 말고. 타봤냐고? 나 타봤지. 무서워서 많이는 못 타봤지만. 기찻길로 따라가다 보면은 동굴이 하나 나올 거예요. 동굴이라기보다는 광산? 아니, 여긴 내가 왔던 데잖아. 토끼가 아직 날 발견을 못했나 본. 너도 갇혔구나. 내가 편히 보내줄게. 아니, 원래? 진정해, 진정해, 진정, 진정, 진정. 미안해, 내가 편히 보내주려고 했는데 너한테 공포심을 새겨줘 버렸구나. 미안하다. 오케이, 좋은 곳으로 가렴. 이 동물 애호가들이 보면은 진짜 미친 사이코패스로 보겠는데요, 저를? 진정하시고, 네. 어디까지나 데이터 쪼가리일 뿐입니다. 실제 토끼면 저런 짓을 안 하죠, 제가. 게임이니까. 너무 노여워 마시길. 철로 따라서 쭉 가시면 됩니다. 이 내가 이번에 희쁨이랑 대형마트 이런 데를 갔는데 거기에서 애완곤충? 애완동물? 이런 거를 막 팔더라고요. 근데 그 좁은 케이지 안에서 뭐 사슴뿔 곤충? 아니, 그 이름이 뭐더라? 얘가 진짜 조그만 플라스틱 통 안에서 젤리 하나 던져져 있고 거기서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거야. 사슴벌레. 사슴풍뎅이 이런 거. 크기는 되게 컸는데 얘가 막 거기에 빠져나오고 싶은지 계속 발버둥을 치대요. 사슴풍뎅이가 아니라 장수풍뎅이야? 장수풍뎅이가 맞는 것 같아. 아, 좀 되게 안타까웠어. 환경도 진짜 너무 안 좋고 햄스터들도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뭉쳐서 발발 떨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펫숍 같은 데를 절대 안 가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때는 그냥 이제 장보러 갔다가 우연히 거기를 발견해서 보게 됐는데 근데 또 펫숍 같은 데를 가가지고 내가 거기 있는 애들을 전부 다 책임질 수 없잖아. 구매할 수도 없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그걸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그냥
눈에만이라도 안 담으려고 하죠. 너무 마음이 안 좋아지니까. 조심. 와, 나 실제로 이런 철로 건너라고 하면 난 진짜 죽어도 안 건너. 와, 이게 게임이니까 가능하지. 와, 진짜. 난 지금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난 여기 발도 못 디뎌요. 여기 건너라고? 제정신이냐? 나 절대 안 가. 뒤에서 늑대가 쫓아온다면? 물려야지. 여길 어떻게 건너노? 야, 늑대랑 맞짱 뜨는 게 조금 더 생존율이 높지 않을까? 아, 아닌가? 아, 모르겠어. 내가 진짜 실제로 이런 상황이 안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아, 내가 고소공포증이 되게 심하단 말이야. 난 고소공포증 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 아, 도착했습니다. 고속도로. 내가 최근에도 고소공포증을 심하게 한번 느낀 적이 있는데 아파트 옥상에 가본 적이 있어요. 이번에 이사했잖아요. 제가 아파트 거기 옥상에 불이 들어와 있길래 옥상에 뭐 정원 같은 거 있나? 옥상 정원이 있나? 이러고 궁금해서 거기 가봤단 말이야. 옥상 문이 열려있더라고. 그래서 오, 뭐가 있나봐 하고 딱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조명만 있대요. 그때 딱 올라갔는데 와, 너무 무서운 거야. 우리 아파트가 22층까지 있거든. 근데 지금 날씨가 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 야, 잠깐만요. 저 날씨 공포증도 생길 것 같거든요. 어디 빨리 들어갈 만한 곳이. 앞쪽에 컨테이너가 있을 텐데 거기 들어가자. 저 있다. 와, 달달달달 거리는 소리 들어봐. 미쳤어 지금 날씨. 그 짧은 사이에 내 체온 4분의 1이 날라갔네. 다행이다. 건물이 있을 때 날씨가 안 좋아져서. 어쩌나 그 아파트 옥상에 잠깐 발을 디뎠는데 막 어지럽고 진짜 막 확 공포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몸이 얼어붙어서 발을 한 짝도 못 움직이겠더라고. 야, 옥상은 진짜 넓잖아. 옥상은 넓고 되게 안전한데 그냥 거기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무서웠어. 높은 곳에 있으니까 되게 뭔가 이상한 거야 기분이. 막 내가 한 발을 내디디면은 그 바닥이 꺼질 것 같고 막 건물 무너질 것 같고 그런 공포감에 휩싸여가지고 막 덜덜덜 있다가 그냥 다시 내려왔어요. 옛날에는 진짜 어렸을 때는 그런 건물 옥상 같은 데 가면은 되게 재밌고 그랬었는데 그게 안 올라가 버릇하다가 딱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니까 좀 약간 멘탈이 붕괴된 것 같아. 그리고 나이를 먹어서 그치 겁이 많아진 거지.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 그런 곳에서 떨어지면은 무조건 죽겠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공포심이 심해진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 언제 나가요? 책을 좀 읽읍시다. 피곤해질 때까지 책 읽고. 야, 이 책 두꺼워서 좋네. 밤 내면 그냥 자지 뭐. 2시간 정도만. 읽을 수 있을까?
아가 피곤해. 조용해졌네. 음료수 마시고. 탐험 기념 DLC 아이템 얻기 미션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달성을 못하니까 그냥 거절 누를게요. 자자 이제. 정원 나 물이 없지 않니 이제? 어? 무슨 소리야? 왜 무서워? 야, 공포 게임 같아. 오로라가 또 떴는데. 전등에 불 들어온 소리가 좀 공포네요. 왜 이렇게 꿈뻑꿈뻑거려 이거. 나가보자. 그래 이게 오로라지. 어? 아까는 되게 이상했다니까. 이게 오로라지. 안 그래? 아까는 진짜 그냥 만월이었나? 어, 나 좀 배고파. 자연은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난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라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해. 게임으로는 그래픽 구현하는 거 뭐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하,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니. 예, 컨테이너 하나 있죠. 어? 저쪽에도 뭐가 있나? 아, 다리 밑이 있네. 다리 밑에 뭐 공간이 있어? 다리 밑에 공간이 있어요. 뭐라고요? 다리 밑에 공간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있는 거냐, 이거? 뭘로? 아 실제 오로라는 맨눈으로 못 본다고요? 잉? 그래요? 그럼 뭐 자외선 안경 껴야 돼요? 어떻게 보는데? 어둡다. 촉진제. 오로라를 맨눈으로 못 보면 뭘로 봐? 망원경? 현미경? 선글라스? 카메라 같은 걸로 봐야 된대? 어, 그렇구나. 신기하네.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고 미세하게 보여. 야, 나 배고프다. 빨리 마을로 내려가서 이제 파밍 좀 하... 아니 이런 개 같은 날씨 진짜. 아니 그래도 길은 아니까 가보자고.
여기가 어디예요? 살려주세요. 여기 길 맞지? 여기 길 맞아? 여기 길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여기 어디야? 살려줘! 이 길같이 생긴 나무통이 있기는 한데 뭐냐고! 길 안다매요. 보일 때 안다는 뜻이었어. 여기가 아마 막다른 길일걸? 어 아닌가? 여기 어디에요? 나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어. 어? 여기 어딘지 알 것 같아. 아마도? 여기서 쭉 내려가면은 오른쪽으로 꺾는 길이 나오는데 그 오른쪽 길로 쭉 내려가면 집 한 채가 보일 거예요. 아마도. 자, 봐봐. 이제 오른쪽으로 꺾는다. 그치. 그리고 저희 집이 보이죠? 미쳤다. 플레임 아직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빨리 멋있다 플레이! 채팅 쳐라! 아 좋아 잘생겨지고 있어 플레이. 통나무 분류장 좋아. 여기서 먹을 걸 최대한 찾아봅시다. 평범한 가정집이니까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요? 아 얘네는 뭐 이슬만 먹고 살았나? 와 야 땅콩버터 바로 먹어줍니다. 꿀꺽 꿀꺽. 으아유 텁텁해서 살겠냐 이거? 입 엄청 달겠다. 검색해보니까 오로라가 약하면 하얀 안개처럼 보이는데 오로라가 강하면은 초록, 보라, 핑크로 넘실거린대요. 아 그럼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와 여행가방이라는 게 생겼어. 오! 나 이런 뒤지는 장소 스폿을 처음 보거든요? 여행가방. 신기하다. 어? 존맛탱 병긴물 다 가져가. 굿. 천은 좀 많지 않냐? 7개 있네. 먹을 게 없어! 아 그래도 땅콩버터 하나 먹었지. 바람막이 재킷 필요 없고 착! 어 뭐야 깜짝이야. 어 뭐야 이거 엉덩이 하악하악 엉덩이. 얘 왜 여기로 오고 있냐? 아무것도 없네. 뭐지? 야 털실 양말 왜 이렇게 많이 주냐? 나름 종결템인데 되게 흔하시네요?
다 털샐 양말인 거 맞지? 에이, 집이 그지네. 어디 보자. 아, 야, 해안고속도로도 오랜만에 오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끼가 있네요, 여기. 옷이 종결인 걸 보니 울프산 다녀오셨구나. 아니야, 순수 파밍으로 얻었어. 순수 파밍으로 이렇게 얻었어요. 내가 생각해도 좀 웃기긴 해. What have we here? 아싸, 커피 콩. 비콩 비콩. 자, 해안 고속도로에 왜 왔냐? 아까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그 무스 가죽 가방 얻으려고 온 거고, 무스 가죽 가방을 얻으려면 이 마을에 있는 유일한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광산이 있는데 저 광산 정말 주의해서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광산. 그래요, 광산이 있어요 저쪽에. 제가 1부에서 미처 보여드리지 못한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누가 고속도로 아니랄까봐 진짜 오지게 넓. 저기 늑대들이, 와, 다섯 마리가 있네. 다 잡아야지. 얘들아, 이리 와. 오, 인식 범위가 되게 넓네 저 친구. 스토커 난이도에서 그런가? 한놈 끝. 오, 얘 무빙 쳐요 막! 스케이크! 오야 씨. 나 안 다쳤냐? 안 다쳤네? 와, 여기 늑대 진짜 많다 근데. 저 집도 은근히 필요한 거 많이 나오는데. 어, 그리고 이 집 바로 옆에 곰굴 있어. 곰도 잡아야겠다. 뭐, 빨리 와. 어? 화살이 다 부러지고 있는데? 헉! 활속이 레벨 3이야. 와, 미간에 탁! 멋졌다. 어디가, 야! 아니, 저기, 야! 그래, 잘 가! 지금 할 게 좀 많은데, 주유소부터 그냥 갑시다. 아니, 미션이 걸려있으니까 곰부터 잡는 게 맞나? 어? 나 화살 들고 뛰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은데? 뭐지? 원래 활을 이렇게 들고 뛰나? 화살이 모자라다고?
아, 그러네. 곰 잡으려면은 활이 몸에 몇 개는 박혀야 되는데. 아, 그럼 뭐 어때? 권총 총알 몇 개 있어? 33발 있네요. 충분해, 충분해. 야, 곰 나와봐. 9발 쏘고 찢긴 적 있다고? 여기도 깝치다가 찢기는 흔적이 있는데? 아, 얘 혹시 갠가? 아, 나한테 칼빵 맞고 죽은 애구나. 아, 나 곰한테 찢긴 줄? 곰이 이쪽 부분에 있을... 저기 나왔다. 자, 봐봐이. 형이 멋지게 잡는 거 보여줄게. 미션비 얼마냐? 느긋하게 한 마리 잡기 8,000원. 야, 8,000원 갖고 목숨을 걸어야 되나? 꼼수 안 쓰고 고 이러고 있네? 꼼수 당연히 써야죠. 뭐 헛소리예요. 야, 그 꼼수 쓰는 거 1부에서도 얘기했어, 1부. 야, 곰은 1대1 정당하게 맞다이 뜨는 건 그냥 진짜 자살 행위야. 야! 어? 아, 야, 저, 도망가면 안 되는데? 아, 내가 너무 멀리서 쐈나 보다. 저기, 아, 미안해! 야! 아, 이제 돌아버리겠네, 씨. 자, 곰은 다음에 잡고. 에라이, 씨. 나 성광탄은 총알 몇 개 있지? 오, 8발. 성광탄은 데미지 거의 없지 않나? 자, 주유소 주변에 무스가 출현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패치돼서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 무엇보다 늑대도 엄청 많습니다. 개밥이냐? 개밥이네. 먹을 거 먹을 거. 아우, 내가 할머니 집만 갔다 오면 말이야, 어? 진짜 먹을 거 부자 될 수 있는데. 뭔가 차 끓이는 티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원래 이런 거 진짜 안 보이는데. 여행 가방에선 옷이 무조건 하나는 나오나 봐. 소독약? 소독약 왜 이렇게 많노? 뭐야, 데자뷰냐?
아니 아까도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죽으신 분 한 분 계셨는데. 근데 얘는 거지가 아니네요. 작업바지. 어, 나 청바지구나. 야, 가져가. 작업바지로 갈아입고. 왜 안 나오냐 그림이 또. 다음에 이거를 처리. 한 번 더. 아, 왜 실패하고 그러세요? 속상하게. 됐어. 작업바지랑 카고바지랑 뭐가 더 따뜻하냐? 놀랍게도 작업바지가 더 따뜻하네요? 이거 잠깐 벗고? 벗고? 입고? 입어요? 겉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방풍 효과가 1도, 0.4도. 무게는 훨씬 많이 나가네요. 무겁다. 하지만 방어도도 있고 방수 기능도 있네요. 나쁘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우리 주유소 언제 가요? 이렇게 파밍할 거 다 하고 가면 어? 어느 세월에 도착하나? 아 근데 이 집 되게 파밍하고 싶게 생겼다. 아 그냥 참고 주유소 가자. 주유소 이렇게 슬쩍 봐야 돼. 슬쩍. 약간 그 배그 할 때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느낌으로. 여기서 무쌍한테 한번 잘못 걸리면 그냥 바로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모가지가 아니라 갈비뼈가 날아가요. 창세기 전에 나오는 아담처럼 말이죠.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 만드는 거 아니냐? 아닌가? 아, 나 지금 뭔가 신화가 꼬인 것 같은데? 야, 갈비뼈로 이성 만드는 거 뭐야? 아, 맞아? 헷갈린 게 아니었구나. 다행이다.